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 오늘은 간결한 라인과 함께 아름다운 마감을 지니고 있는 폴리폼에 나와 있거든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우선 바레나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레나에서 그 폴리폼 키친으로 2018년부터 바뀌게 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바레나라는 브랜드는 이제 기존의 폴리폼 홈 컬렉션과 이제 주방 컬렉션이 있는데 주방에 주로 이제 바레나라는 브랜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재작년 2019년도에 이제 바레나라는 브랜드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폴리폼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통합 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폴리폼 홈 컬렉션, 키친 컬렉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브랜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라인 되게 네. 대표적인 라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되어 있는 키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폴리폼 키친의 대표 모델 피닉스라는 모델입니다. 네, 피닉스. 네. 네. 저희 항상 이제 잡지 광고나 이제 홍보 자료에 나갈 때 가장 많이 나가는 그쵸, 저도 모델이고요. 많이 봤던 모델. 네네. 이제 특징은 이제 얇은 선과 이제 미니멀한 디자인이 이제 특징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판과 측판 같은 경우 지금 6mm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손잡이 같은 경우 손잡이 길이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패널들은 보시면 손잡이 길이를 이제 전체적 그 아일랜드 길이만큼 이제 네, 이어지게 뺐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게 이어지게 빠진 거랑 여기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네네. 아마 비주얼을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도어 패널 하나하나 다 이제 손잡이 길이를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손잡이 역할을 홈 부분도 보시면 이제 상판 두께와 마찬가지로 6mm로 이런 디테일들을 다 이제 맞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판 같은 경우는 바라짜사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싱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싱크와 상판의 이제 내지선이나 이제 실리콘 마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주부님들이 이제 조금 더 안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더 네. 청결하게 사용할 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측에는 이제 드레인 보드라는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로 그 설거지 할 때 깨지기 쉬운 것들은 이제 뭐 분리해서 하시거나 도마 작업을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야채나 과일들 씻고 물이 이제 흘러 내려가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약간 지금 여기가 살짝 구배가 네, 져 맞아요. 있어요. 네, 네. 높이가 달라요. 네, 네. 이런 드레인들도 보기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네, 노출되지 않게 이런 커버로 좀 깔끔하게 마감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하부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쉐이커라는 옵션입니다. 이제 수납의 기능도 하면서 디자인적 요소도 이제 추가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요리하실 때 태블릿 PC 보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태블릿 PC에 올려놓으시고 안쪽에서 바로 충전도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저는 또 제일 좋은데 요즘엔 거의 저장해 놓은 사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요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올려놓을 때가 딱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리폼 하면 또 월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폴리폼 홈 컬렉션의 이제 대표적인 시스템 가구고요. 월 시스템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큰 틀에 이제 선반이 그리드가 다 짜져 있고요. 그 그리드 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매장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 고스트 디스플레이 케이스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조각품이라던가 예술품, 피규어를 취미로 수집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한번 이제 선호하는 보호를 네. 해주는 네네. 네네.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글라스 도어 같은 경우 이제 폴리폼에서 자체 제작한 하드웨어가 적용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안쪽에 상부에 조명이 빌트인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제 백판넬 같은 경우도 지정이 가능하셔서 이제 뭐 주변 요소들 뭐 식탁이라든가 이제 소파 뭐 컬러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컬러 매칭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또 지금 보스트 디스플레이 케이스 위로 이제 인클라인드 백패널이라는 옵션이고요. 지금 세라믹으로 제작된 이제 엠페라도르 컬러의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폼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 시스템 가구에 적용된 이 엠페라도르 마감이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식탁과 이제 동일하게 매칭을 해서 이제 통일감을 준 공간에서 분위기를 좀 통일감 있게 연출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시면 아마 이게 뒷벽에 마감인가 하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 효과를 주기도 네네. 하죠. 키친에서 제일 고가 라인 네 쉐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쉐입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출시된 모델이고요. 폴리폼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주방 모델입니다. 지금 특징은 이제 도어 끝이 얇아지는 테이퍼드 엣지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 도어 바깥쪽에서 캐비넷 안쪽으로 이제 각이 져 있는 게 특징이고, 거기에 이제 빌트인 손잡이가 같이 매입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잡이의 방향도 좌우 가운데 지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도어가 같이 세트로 묶일 수 있게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 또 이제 이 위치 따라 주는 느낌이 또 다양하게 달라질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게 또 이제 디자인의 묘미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플로팅 테이블이라는 옵션이고요.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큰 상황에서 작업 공간을 더 확보하고 싶은데, 아일랜드가 되면 너무 이제 좀 비대해질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보완한 그런 상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팅 탑에는 지금 저희 매장은 싱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싱크 말고 인덕션이나 가스 같은 쿡탑도 넣으실 수 있으세요. 다른 옵션도 가능.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기 배선들이 이 상판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 두께 내에서.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드립 엣지라고 이제 하는 옵션인데, 물이 이제 안 넘어가게끔 적용이 돼 있고, 이런 도마들이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시면서 바로 싱크 옆에서 작업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네. 해놓고 또 다시 옮겨서 뭔가를 네네. 또 하고 하기가 좀 편하고 기능적이죠. 네네. 네. 쉐이프 모델 같은 경우에도 6mm 상판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까 보시던 스테인리스 스틸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네, 느낌이 네. 달라요. 네. 이제 아래층은 이제 유광 느낌의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블랑코사의 스틸 매트라고 하는 마감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 기존의 스틸 마감의 단점이 뭐 지문이라던가 이런 스크래치 부분이 조금은 이제 덜 보이는 그런 점이 보완된 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블랑코사 자체가 싱크 볼을 또 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네. 이런 머티리얼에 대해서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머티리얼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어서 아마 또 이런 부분이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지금 뒤에 키 큰 장 같은 경우에는 주방 가구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스테인리스 스틸 부분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구로 느껴지게끔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쪽 포켓도어 같은 경우에는 미니바로도 쓰실 수 있고, 소형 가전들, 뭐 커피 머신이라든가 밥솥 같은 가전들 넣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닫아놓고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제품이 필요하실 경우, 사용하실 경우에만 문을 열어놓고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가장 우측에 장 같은 경우도 포켓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전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전기기를 이제 키 큰 장에서 밖에 돌출되게끔 보이게끔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어 안으로 모두 숨겨서 도어를 다 닫았을 때는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시다 보면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AV 코너를 어떻게 꾸밀까
네, 그 부분에 항상 덜컥 걸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델도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까 1층에서 보신 월 시스템과 이제 같은 모델인데 이제 구성을 좀 다르게 한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앙에는 지금 TV를 놓으실 수 있게끔 지금 요즘 대형 TV를 많이 쓰시니까 네. 요 패널 같은 경우 지금 2m 70 정도의 사이즈가 이제 한 판에 제작된 80인치까지 무리 없이 다 네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그쵸. 되고요. TV도 네. 하실 수 있고 TV장과 함께 이제 그런 장식장적인 개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세라믹 패널도 적용이 돼 있고 높이가 조금 더 높은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마감 같은 경우 까라까따오로 마감으로 돼 있고 네. 아까 식탁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종합 가구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 시스템 가구에 들어가는 마감을 이제 앞쪽에 보이시는 티테이블과 같은 마감으로도 이제 통일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구와 이런 뭐 이렇게 수납 시스템은 조금 머티리얼을 통일할 수 있다는 게 또 폴리폼만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쵸. 네. 아일랜드에 이렇게 뭔가 상판이 떠 있는 느낌이 좀 네. 인상적이었던 모델인데 네,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르텍스라는 모델이고요. 이제 아까 보셨던 쉐입이라는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어 끝에가 얇아지는 테이퍼드 엣지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얘는 이제 쉐입이랑 반대로 적용된 모델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도어가 닫혀 있을 때 상판이나 도어나 측판의 두께감이 많이 안 느껴져서 날렵한 디자인이 특징인 모델입니다. 상판 같은 경우에는 스톤 그레이라는 대리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싱크도 대리석으로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제 드립 엣지라는 마감으로 이제 대리석 내에서 이제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마감 처리를 한 게 특징입니다. 키 큰 장 같은 경우에는 포시로크라고 하는데 이제 보그오크라고도 부르거든요. 포시로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물에서 이제 100년 이상 된 고목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무늬목들은 이제 나무 자체에 색을 입히거나 오일 처리를 해서 이제 그 천연의 색감 말고 이제 그 가공 처리한 색감을 내는데 이 경우에는 순수히 자연 이제 처리된 방식으로만의 컬러를 나타내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는 이제 팬트리 개념의 하드웨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 모양이 또 뭔가 와닿는다 하신 분들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보시면서. 네. 지금 시드니라는 모델의 바 테이블입니다. 이제 유선형의 좀 이제 독특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희 폴리폼 주방 가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시는 그런 디자인의 상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판도 마찬가지로 지금 블랙 엘름 이제 우드 피니쉬로 돼 있고 이 피니쉬를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스툴의 다리 마감과 동일하게 맞춰서 지금 통일감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가지는 특성이랑이 매치가 되는 12 네네. 모델이죠. 네. 네. 이태리 건축가 카를로 콜롬보가 디자인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도어나 상판이나 이제 끝에 있는 측판의 두께가 모두 12mm여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지금 매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 알루미늄 프레임에 전면에는 이제 백페인트 글라스 화이트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판 같은 경우에는 라미네이트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제 라미네이트 하면 이제 보통 좀 보급형, 저가 마감으로 알고 계신데 폴리폼 같은 경우는 이태리 이제 LPM을 취급하는 최고급 이제 클리아프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LPM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이태리 하이엔드 가구에서도 라미네이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예. 네. 라미네이트로 같이 접은 싱크. 네, 맞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데.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크에 이제 접합 부위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위생적으로 이제 물때가 끼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는 마감이시고. 근데 지금 손에 와닿는 감촉은 네. 굉장히 조금 이렇게 매트하면서 부드러워서 그렇죠. 네, 또 그 느낌이 이렇게 기존의 라미네이트랑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넘어서 드레스룸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하이엔드 드레스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세팅되어 있는 드레스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에고라는 모델이고요. 이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지금 높이가 2m 90이 이제 도어 한 장에 가는 그런 제품이고 특징이 이렇게 도어가 180도 열리는. 그리고 글라스 마감 같은 경우도 라인 글라스라는 새로운 마감이에요. 이제 글라스 자체에 스트라이프 패턴을 넣은 건데 이게 기존에는 이제 없던 기술을 이제 베니스에서 이제 유리 공예가 유명하다 보니까 최근에 개발된 그런 기법이라고 저도 합니다. 저도 지금 네. 이걸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앞쪽에 보이시는 지금 서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있는 쪽과 반대쪽 그리고 실장님 계신 쪽에서도 열 수가 있어서 세 방향으로 이제 서랍이 열리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인 수납이 가능하고요. 네, 그 살짝 여기를 네. 올려준 것도 디자인을 또 다 네. 감안해서 그 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서랍 뒤쪽도 보시면 사실 이제 서랍이 열렸을 때 레일이 보여서 이제 좀 지저분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저희 아코디언 패브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패브릭으로 또 이제 해결한 그런 모습이에요. 다크 그레이와 블랙 드레스룸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그 마감이 그렇게 찾기 쉬운 마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앞에서 보신 이제 에고 모델과는 반대로 이제 조금 어두운 톤의 이제 오픈장으로 구성된 이제 우빅이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도어 패널 없이 이제 뒤에 백판넬을 걸고 이렇게 찬넬 형식으로 선반을 걸어서 이제 구성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백판의 컬러는 종류가 네. 몇 가지가 되나요? 지금 이 롤러 마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그러니까 밝은 색깔 그리고 네. 다크한 색깔 그렇게 네네. 가지. 네. 그리고 롤러 외에 이제 글라스라던가 멜라민이라던가 지금 옷걸이 같은 경우도 이제 옷봉에 가죽 처리가 다 돼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제 한층 더하고요. 아일랜드도 지금 이 위에 부분은 조금 밝은 베이지 계열로 마감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옆 부분은 네. 이제 다크한 컬러로 돼 있어서 좀 안정감을 네. 주는데 네. 네. 이 아일랜드 기능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센자피네라는 모델의 아일랜드 서랍장이고요. 총 5단으로 위에 2단 그리고 아래 3단의 마감을 다르게 적용해서 이제 서랍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판이랑 같이 또 안에도 같이 가죽 마감을 해서 통일감을 줬네요. 네. 오늘은 집에서 수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인 주방과 드레스룸의 시스템 가구들을 살펴보았는데 리빙피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저희는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